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이것을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면 두괄식 같습니까? 아니면 미괄식 같습니까? 어떤 걸 표현하면서 앞에다가 강조점을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두는 것을 갖다가 두괄식이라고 그러고요, 그 반대로 끝에다가 거기에 이 강조점을, 핵심을 두는 것을 갖다가 미괄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이야기, 이것은 두괄식입니까? 미괄식입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요, 미괄식입니다. 첫째 날이 아니라 여섯째 날, 즉 마지막 날, 그것도 가장 마지막에 그 강조점이 있는, 그 핵심이 있는 바로 미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야기의 절정은, 그 핵심은요, 바로 마지막 창조,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고 절정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성경의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소위 창조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그 가운데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은요, 바로 그 가운데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다 하는 그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예,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밝게 살 수 있도록. 예, 궁창을 만드신 것도 그렇습니다. 궁창을 만드신 것은 바로 그 공간 가운데서 사람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땅과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동물, 식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뭐냐? 사람이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최적의 그리고 최선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예요. 지난 3월 6일 순장 축제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3년 만에 현장에서 가졌습니다. 예, 정말 너무 의미가 있었고요. 저는 좀 감동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3년 만에 모였으니까. 근데 그날 우리가 이 순장님들을 좀 격려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시고 찬양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그 CCM 가수인 김수지라는 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더 반가웠죠. 하여간 그날 모처럼 모이니까 너무 좋았어요. 일단 하여간 모였다는 게 좋더라고요. 모이니까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김수지 자매의 간증과 찬양도 참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분들이 가장 좋았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아빠의 노래. 김수지 그 자매 아버지가 영상으로 나와서 불렀던 그 아빠의 노래, 그게 참 좋았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뭐 울컥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도 참 좋았어요. 자,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하나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김수지 자매의 대표적인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 사역자들이 그 찬양의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이고 하는데, 이거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것이 분명하다. 예,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특히 어떤 것이 그랬는가 하면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라는 부분이었어요. 이 찬양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체를 축복하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근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이 기가 막혀요. 뭐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보냈네 그것도 나오지만 사실 아들을 보냈네 이거는요 뭐 굉장한 사랑이지만 사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뭐 새롭고 신선하다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얘기할 때만 나오는 게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신 아들을 보내신 그건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말이죠 이미 알고 있긴 했지만 새삼스럽게 너를 위해 별을 만들었다고 너를 위해 세상을 다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 그러니까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예, 그 모든 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하신 모든 준비 작업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고요 이것이 바로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정말 감격적인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 모든 창조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보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굉장히 장엄하지요. 하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게 뭐냐 바로 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그런 공기 신선한 공기 숨쉬는 것 예,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심의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이름 없는 들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작은 들뿐 하나하나까지도 말이죠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게 바로 창조신학이죠. 그래서 성 프란시스나 뭐 이런 그런 사람의 경우를 봐도 알지만 참된 신앙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창조 앞에 감격했어요. 예,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정말 감동한 사람들이었어요. 성 프란시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태양의 찬가를 보면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요 해를 보면서 예, 형님 이렇게 말했어요. 달을 보면서 누님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건 그냥 하나의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말이죠. 예, 그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누렸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완성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완성되었다. 여러분 화룡점정이란 말 아시죠? 뭐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벽에다가 용을 그렸는데 그 용을 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용의 눈을 딱 눈동자를 그렸더니 용이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예, 바로 그것처럼 사람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이건 단지 그냥 창조의 모든 구비된 요건들을 마지막으로 다 채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 사람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창조 세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위임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피조물 전체를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위임받은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지고야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비로소 이 세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할 얘기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어차피 또 인간 창조 이야기를 또 다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장은요 우주적 창조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은요 그 우주적 창조 중에서 사람의 창조만 따로 뽑아가지고 사람 창조 이야기를 또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이 부분은 다루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바로 인간, 사람을 만들면서 됐다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드신 그 중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서 이렇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로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즉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그 인생이 아름답고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친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니까 예,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학자들 중에서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계속 던지면서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메시지를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무슨 뜻인가 여기 26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혼자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우리라고 말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 다닐 때 제가 신과대학 가서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때 그 구약신약 구약신학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약신학 시간에 교수님이 바로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왜 우리라고 했는지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나름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교만할 때니까 원래 무식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듣는 순간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삼위일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셨겠지.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이게 정답이니까 아주 아예 노트 필기를 제가 했어요. 답으로 그냥 삼위일체 이게 그렇다고 제가 답까지 노트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답을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라고 하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럴 때 제가 아 그럼 그렇지 당연하지 하면서 노트픽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들려오냐면 그런데 그거는 성서신학적으로 볼 땐 근거가 없다. 그리고 제가 필기하다 말고 놀래가지고 그럼 뭐야? 그리고. 물론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성서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건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성서신학적인 근거로 볼 때 이것은 그 답은 바로 어전문학양식 그것이다. 어전문학양식이다.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성경에는 많은 문학양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시 그렇죠. 뭐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어떤 건 지혜문학도 있고 어떤 거는 뭐예요? 허무주의 문학도 있고 어떤 건 항해 문학도 있고 제사 문학도 있고 심지어 뭐예요? 아가서 같은 거는 후궁 문학이에요. 이런 이 문학 양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전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전 회의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전 회의에서 쓰는 어떤 그 말투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전 회의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한 그런 문학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예를 하나 들어줬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의 어전 회의 장면을 나타낸 그 표현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런데 보니까 똑같잖아요. 예, 창세기 1장 20절 28절과 이 출애굽기 1장 9절 10절 말씀의 어떤 표현 방식이 똑같아요. 우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요 하늘의 어전회의가 열린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를 말하면서 성경은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늘의 어전회의를 열어서 그래서 거기서 그 인간 창조를 상의하시고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저한테 울컥하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사실 좀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이렇게 이상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근데 괜히 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요. 어떤 그런 그 스스로 뭐 이렇게 가치 있다 뭐 이런 생각 못하고 별로 아닌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둘째로 태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군대 가고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저를 낙태하려고 시도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돌잔치를 안 해줘서 그러나?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뭔가 저 자신에 자신이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중요한 존재다. 내가 굉장히 뭐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나도 그런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그 순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소야, 너도 그렇게 지어졌단다. 너도 그렇게 지어졌단다. 너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어전회의가 열리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의 작품으로 너를 만들었단다. 전 노트 필기하다 말고 막 울어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로 어전문학 양식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인간의 창조가 그냥 어쩌다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된 것도 아니고 예, 바로 최고의 권위에 의한 그렇죠 어전이라는 게 최고의 권위 아닙니까 최고의 권위에 의한 최선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질문, 중요한 질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 이거 정말 논의가 많습니다. 아, 뭐 이것만 가지고 논문 쓴 것만도 수천 편이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다 나름 근거가 있고 다 뭐 맞는 소리죠. 예. 그런데 성서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 이것의 가장 두드러진 의미는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건 무슨 뜻이냐? 왕이다, 그런 뜻이.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보면요, 다 신의 형상 그러면 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란 말은 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은 왕 같은 존재로 지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로 지어졌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다스리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다스리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26절에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오고요, 28절에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죠. 왕이니까 다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무엇보다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질문, 하늘의 어전회의를 통해서 인간이 지어졌다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왕 같은 존재로 인간이 지었다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뭡니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 어떤 면에서 창조 이야기의 핵심적 메시지예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존엄성을 말하고 있죠. 네, 존엄성. 네, 인간은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하다,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은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존귀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가치예요. 그게 바로 존엄성입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가치예요. 존엄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바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가치를, 이 존엄성을 지켜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배고파도요, 이 가치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아무리 다급해도 이 가치 팔아먹고 이 존엄성 갖다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가치, 그 존엄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면서 되찾아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예, 복음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예, 이게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테텔레스타이. 예, 집을 완료. 무슨 집을 다 완료했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진 빚, 우리의 이 죄값을 다 집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뭘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 아닙니까? 그게 리디미션 아니에요. 근데 뭘 되찾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엄성을 되찾아 주셨다, 이 얘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치예요. 존엄성이에요.
이게 정말 똑바로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런저런 거 뭐 즐거운 재밌는 거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얼마나 존귀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다급해도요, 이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달콤하고 치명적인 어떤 그런 유혹을 막기가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뭐 당장 쾌락은 이룰지 모르겠지만 가치가 무너지는 거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냐?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를 지키면서. 자, 그렇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성경 말씀이 대단한 말씀인 것은요, 성경 말씀은요 항상 아주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거든요. 답을 주신다고요. 예, 어떻게 해야 가치 있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답을 또한 오늘 말씀이 주고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떤 글에 보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창조자의 오너스 매뉴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 글은, 이거는 바로 창조자의 오너스 매뉴얼이다라고. 정말 맞는 말이죠. 예,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고 나서 직접 말씀하신 일종의 사용 지침서예요. 예, 제작자가 말씀하신 사용 지침서. 이 제품은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르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예,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기 뭐 생육하고 뭐 번성하고 뭐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시 정복하고 뭐 나오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의 그 결론은 뭐냐? 다스리라, 그겁니다. 다스리라. 그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뭐예요? 다스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 다스리며 산다예요. 다스리며 산다. 자, 다스리며 산다. 이건 무슨 얘기냐? 반대의 경우, 즉 뭐예요? 매여서 끌려다니면서 지배당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 얘기죠. 예, 무엇인가에 매여가지고 어떤 곳에 끌려다니면서 어떤 곳에 지배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요 바로 이래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지게 되면요, 죄를 짓게 되면요, 죄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 바로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죄를 지으면요 무조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정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뭐냐? 바로 이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예, 바로 그 순간 우리한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상속자가 되어서 바로 그 다스림을 가지고, 여러분, 예, 신앙의 중요한 비밀은요, 종이냐 상속자냐 이거 아닙니까? 종이냐 자녀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일찍부터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사실 몰랐어요. 멋있는 말인 줄 알았지만 왜 멋있는지를 몰랐어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훈이 이건데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진짜로. 근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살면서 정말 이것저것 어려운 순간들과 싸우면서 그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은혜 받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자유입니다.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자유는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오직 주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주의 제자가 되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제자가 되면 자유로워, 제자는 오히려 힘든 거 아니야? 아니요.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순간 뭐예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다스림의 권세를 갖거든. 이게 복음의 비밀이죠. 그렇습니다. 다스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끌려다니거나 어떤 경우에도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에 매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도. 예, 그 사람이 어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사람한테 매이지 마세요. 어떤 습관에도, 아무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생각에도. 예, 우리는요 어떤 충격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요 그 생각이 잡혀버려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에도. 이게 또 고약하죠. 한번 상처받으면요 그 감정이 잡혀버려요. 거기 매여요.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매이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에, 아, 우리도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죠.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을 때부터 뭐예요? 다스릴 수 있도록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속, 대속, 리딤션, 되찾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말이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협박 못하거든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협박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향해서 공간을 못 쳐요. 예, 마귀가 폭력 휘둘 수 없어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그게 안 통합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되찾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진 오리지널이에요. 우리의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계속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 거울 보시면요, 그냥 보고서 뭐 이게 뭐 이렇게 외모만 보지 마시고 꼭 볼 때마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기 거울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바로 우리가 지어진 오리지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 기도하겠습니다.